자, 다음 거 봅시다. 3번 가 봅시다. 3번 다음 몇 번입니까? 얘들아? 다음 몇 번이야? 5번이 답입니까? 5번이 답이네요. 거기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보세요. 1번부터 봅시다. 얘 뭐 물어보는 겁니까? LI가 붙어 있네요. 뭐 물어보는 거죠? 부산을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치? 앞에 보시면, Good posture is important. 좋은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하지만, universal advice. 보편적인 우리 충복, about, 뭐에 대해서, sitting, 앉는 것에 관해서, 완벽하게 라는 부사를 썼어요. 얘는 누구 수식합니까? 얘들아? 어이씨. 뭐를 수식해? 얘 품사 뭐니?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뭐? 누구 수식? 동사 수식. 두 번째 뭐? 형용사 수식. 세 번째 뭐?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부사 수식. 됐냐? 네 번째 뭐? 문장 전체 수식이요. 됐어요? 얘는 누구 수식하는데요? 앉는 것에 관해서, 보편적인 조언, 앉는 것에 관해서 완벽하게, 스트레이트, 똑바로. 얘 품사 뭔 줄 아니? 얘 부사야. 됐냐? 얘는 얘 수식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sitting이라는 동명사는요, 부사의 수식만 받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앉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똑바로 앉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perfectly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 다음이요. 2번 was 써있네요. 동사에 밑줄 있으면 내가 뭐 확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수, 시제, 태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죠. 앞에 문장 처음에 가보시면 until recently, 최근에 일까지 the conventional wisdom, 전통적인 지혜, 즉, 는 about sitting on chairs, 의자에 앉는 건 여태까지는 뭐라고 알려져 왔었다. 얘들아, conventional wisdom을 전통적인 지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거는 통념이란 뜻이야. 과거에는 그래 왔는데 요즘은 아니다라는 말 들어갈 거라고요. 됐어요? 하여튼 그건 필요 없고요. 자, 주어가 누굽니까? 수일층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주어가 뭔지 알아야지. conventional wisdom. 얘가 주어네요. 정확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wisdom이 주어입니다. 아니, 단수 쓴 거 맞고요. 전통적으로 여태까지는 이거였으니까 시제는 과거 써준 것도 맞고요. 됐냐? 수, 시제, 태. was, that 이하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2번도 괜찮고요.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3번은 앞에 보니까 뭐 써있습니까? however는 필요 없고요. 연결하고 new research 주었고 rebuild 됐었습니다.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됐냐가? 목적어 자리죠. 그죠? 됐냐를 드러낸다. 됐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에가 뭐여야 됩니까? 완벽해야 됩니다. 뒤에 구분분석하면 끝나겠네요. 됐어요? sitting on light for a period of time 까지가 주어고요. can actually trigger 유발하다, 촉발하다. 오늘 저녁은 촉발로. 알았죠? trigger, 촉발하다. 뭐를요? chronic, 만성적인 등, 허리의 고통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니 불완전하니? 완벽하지. 그치? 맞으려. 맞다고요. 됐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니네들이 문제 풀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야. 니네 지금 클리닉 하고 있는 걸 이거를 써주라는 얘기야. 이해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그대로 써주면 돼. 됐어? 그 다음 4번으로 했어. causes. 여기 있네요. 문장 구분석해봐야 되겠네요. over time. 얘는 필요 없고요. 괄호를 못 끄시면 되죠. 그죠? 그냥 커먼커먼 들어가잖아. 앞에 보니까 뭐 보여? 다음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앞에 end나 but이나 or가 보인다. 뭐 물어보는 거다? 병렬구조 물어보는 거다. 됐니? 병렬구조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 문맥으로, 해석으로 파악해야 된다. 됐냐? 자, several studies, 몇 가지 연구들은요. 됐냐를 알아냈대요. The once recommended 90도 sitting posture가 puts strain, 압박을 주더라. On the lower back, 아랫부분에 압박을 주더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래하더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V1, V2. 동사 1, 2 병렬구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S, S 똑같이. 됐냐? 5번 어저스트는 왜 틀렸습니까? 얘들아? 이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미드 끊으셔야 돼요. 더 체어백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 체어백은 등받이 얘기하는 거야. 의자 뒤에 있는 거, 백, 이 부분 받쳐주는 거. 알았어? 등받이. 위드. 너네 내신 때도 이거 나오면 내가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지. 위드 명사 분사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아, 물론 이 분사 자리에는요, 분사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전명구도 올 수 있어요. 됐어요? 너네 전명구 오는 거 봤다고. 1학기 때 후사크 이거 나오고 했었을 때 재활용하는 거 커피컵 마실 수 있는 컵 이거 얘기할 때 알았냐? 안에는 종이 설탕 뭐 이거 돼 있고 뭐 이거 돼 있는 거 봤지? 그치? 그럴 때 with 명사 전명구 and 명사 전명구 이렇게 나왔었어. 그래서 내가 그 문장 중요하다고 5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 알았지? 시발 하여튼요 그랬다고요. 알았죠? 전명구도 올 수 있어. 됐어? 근데 분사가 와야 된다. 됐냐? 분사는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다. 아니 차이점은 뭐다? 둘의 관계를 따져야 된다. 둘의 관계를 따져서 명사가 직접 분사를 한 거면 즉 능동이면 ing를 쓰고 됐냐? 명사가 분사를 당하는 거면 pp를 써야 된다. 해석은 뭐다? 명사가 분사하면서 명사가 분사한 채로 pp라면 명사가 분사를 당하면서 명사가 분사가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아니 The chair back, 등받이 부분이 adjust, 조절되어지면서 등받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요. 등받이는 조정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써야 된다? adjust를 써줘야 된다. 근데 잘 봐. adjust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분사문이 뭔지 몰랐어. 그럼 틀릴 수밖에 없는데 with 분사문이라는 걸 찾아냈으면 ing냐 pp냐를 써줘야 되는데 뒤에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전명구가 보여. 그럼 ED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 말 이해됐어? 만약에 ING 쓰면 어쩌스 다음에 ING 써놓고 뒤에 목적어 있었을 거예요. 내 말 이해됐냐? 이해됐어? 알아두셨고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 그 다음 4번 넘어갑시다. 뭐야 문제가 뭔데? 다음 1, 2개 답하세요 그래서. 아니 뭐야 ABC만 써 있고. 미친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을 못 찾아 기호와 부채표현수 바로 붙여 역시 되게 어렵네. 얘들아 답은 뭐냐? 일단 틀린 게 뭐니? B B의 R을 얘 뭘로 바꿨어야 되는데? 뭘로 바꿨어야 돼? 2로 바꿨어야 돼. 2 이거 뭐 물어보는 건 줄 아냐? 그게 떠올라야 돼. 대동사가 떠올라야 돼. 알았지? 대동사 보시면 While it is true that, 됐냐는 사실이지만 몇몇의 남성과 여성들이 가까스로 become present,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swimsuit 모델이 되기도 하고 우리 반대는 없습니다. 수영복 모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았죠. 이렇지만 압도적인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대동사 받아야 된다. 그치? 대부분 몇몇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게 되려고 가까스로 노력하지만 대다수는 이거 안 된다고요. 자, 여기서 대통령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네. 진짜? 될까? 한 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가 찍어서. 알았지? 아, 본인도 안 뽑으실 것 같아.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뽑지 않으실 것 같아. 선생님 꿈이 뭐였는 줄 아냐? 옛날에 내가 검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대학교 갔었을 때 1학년 딱 갔었을 때 꿈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1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했었거든. 대학교에서 학생회는 뭐 하는 건데? 이거 하는 거였단 말이야. 데모 하는 거. 알았지? 거기 들어갔었는데 1년만 하다가 나왔어.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너무 달라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 될 수 있어. 알았지? 될 수 있습니다. 공군생활학교 가면 돼요. 알았죠? 111 맞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았지? 다 할 수 있어요. 프레지던트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았죠? 잘하고 계십니다. 알았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없어, 여기. 이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야, 나 봐봐. 내가 수영복 모델이야. 그 회사 망하잖아, 지금. 알았죠? 불가능. 근데 압도적인 대다수는요, 동사 뭘 받아야 돼? manage to, manage not to become, 못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일반 동사잖아. 그치? 뭐로 받아야 된다?
두더지로 받아야 된다. 왜냐? Majority, 대다수는 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고. 또 답이 뭡니까? E, Rowers. 고개 들어봐. 내가 이거 나오면 제발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Suggest요. 됐어요?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책에 다 써 있어. 우리 다 했던 거야. 알았냐? 봐봐. 기억나는지 봐봐. 아니, 나 봐봐, 나. 앞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suggest, 제안, 됐냐?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대절 이하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도록 해석이 되면 that 이하의 동사는 수일치, 시제일치 필요 없이 주어, should, 동사원형 또는 should 생략하고 동사원형 써야 된다. 이 어법 기억나요? 됐어요? 근데 내가 조건 두 개를 따지라고 그랬죠. 특히 suggest와 insist 나올 때는 니네 꼭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도 있지만 시사하다, 암시하다의 뜻도 있어. 됐어? 그 다음 된 이하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그래서 해석까지 꼭 해보셔야 돼. 됐어? 가볼게. Remember that. 됐냐를 기억하세요. This is not to suggest that. 이것이 됐냐를 제안하는 것이 아님을. 됐어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마땅히 모든 사람이 lowers their expectations. 그들의 예상, 그들의 기대를 낮춰야 된다. 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됐어요? 해석돼요? lowers. 뭐 써야 된다고요? should lowers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should 생략하고 low예요. S 빼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다. 그 다음 이 밑줄치 우리말에 맞도록 괄호 안에 주어져 어구를 알맞게 배열하세요 그랬어요. 답 뭡니까? Never know. 결코 알지 못한다. Never know. 동사부터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 뒤에 How far? far까지 써주셔야 돼. How far까지가 의문사야. 이해되니? 그 다음 you 주어, 그 다음에 can go가 동사입니다. 됐냐? 이게 바로 뭐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의주동이야. 간접문이라고요. 됐어요? 의문사 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됐냐? 넘어가 봅시다. 2회가 오십니다. 얘들아, 답은 what이냐, that이냐? 답이 없어. that 아니에요. that 아니에요는 세점 안 했냐? 여기 봐. 대시 답이래. 거기 들어보세요. 어때?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왔을래 됐을래. 뭐 해야 된다고? 구문 분석해야 된다고. 히어는 뭡니까? 히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요 그러던데. 야 씨 아니야. 히어는 뭐냐고. 렉스칸 아닙니다. 알았죠? 제가 전 얘네들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알았죠? 오늘 처음 만난 애들입니다. 알았죠? 히어가 뭡니까? 부사입니다. 부사. 주어 아니라고. 알았냐? 이즈는 동사일 거고. A good or purpose cleaner. 여기까지 뭐라고? 주어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 봐. 이 자리.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냐고. 목적어 자리야? 보호 자리야? 앞에 전사 있어? 무조건 답이야. 이해되냐? 이거 일형식 문장이야. 이해되니? 주어동사 일형식 문장이라고. 비동사는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에 쓰이잖아. 일형식에 쓰이는 건 어떤 경우인데? Here is, here are, 아니면 there is, there are. 이거 다 일형식이라고요. 됐어요? 주어동사로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that입니다. 이해되냐? 그럼 이 that이 뭔지 알아야지. You, 주어. Can make, 동사. 얘 뭡니까? 그렇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야, 해석해봐. 너는 네 자신을 만들 수 있어. 야, 씨발 하나님도 못해, 이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지만 자기 자신을 또 만들지 못해. 알았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야? 아니라고. 강조의 제기대명사, 셀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네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됐어? 그래서 얘는 바로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뒤에 목적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되냐? 그 다음. B번 앞에 거 뒤에 거 아니 숙제 다 해오고 초점 해왔을 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네
이 문 말하라고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바꿔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씨. 대답하면 매라고 하실 거야. 아 그래서 대답 안 한 거야? 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지역에서 물어볼게. 오. 좋네. 어때? 괜찮지? 아니 더 부담스러워. 그래 더 부담스러워 가지라고 하는 거야. 호준아? 다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 어 이유는 뭔데? 이유는 뭔데? 오. 마음에 들어? 클리니? 어? 클리닝보다 클리니 더 마음에 들어? 왜요? 짧은 게 답이니까요. 이유가 뭔데? 해석상으로 풀게 했는데. 해석으로 푸는 거야? 해석 푸는 거 맞아? 수업 시간에 맨날 퍼즐러 자니? 알리가 있나? 내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난 네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 알았지 우준아? 어 그래. 자. 비유수트는 뒤에 동사원형 옵니까? ing 옵니까? 둘 다 오죠. 동사원형 왔었을 때는 왜 동사원형 쓴다고 그랬습니까? 엄마 나 얘네들을 안 놀래. 뭐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유즈라는 단어에 수동태라고 그랬잖아. 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됐어?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사람이라고 해서 사물이라고 그랬어. 사물이라고 그랬어. 주어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됐냐? 이것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clean 하기 위해. Everything, 모든 것을. 됐냐? 그래서 앞에 게 답이야. 됐니? Be used to ing는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익숙하다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줄 아냐? 내 머릿속에 지우개. Be used to ing, 뭐뭐 하는 건 익숙하다. 됐어? 그럼 주어가 사람일까, 사물일까? 사람일 거라고. 이해되냐? 아 물론 디스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거 지금 클렌징 얘기하는 거야. 클리너 얘기하는 거라고. 아느냐? 이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from floor, 바닥, 벽 이런 거예요. 됐어요? 답은 앞에 거든. 다음 이시냐 데미냐 이건 다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호준아? 아니 또 왜 저래요? 어 그럼 네가 선생하던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야. 어 이유는 뭔데? 이지 문맥상 페이스트 지칭하는 거. 아 정확한 답입니다. 얘는 받는 말이 단수일 때, 특정한 것의 단수일 때 인, 특정한 것의 복수일 때 됨으로 받는다. 됐어요? 그럼 뭐 해봐야 돼? 해석해봐야지. 됐어? 어디서부터요? Just mix 섞으세요. 소금하고 비니거. 비니거가 뭡니까? 식초를 섞으세요. Into 섞어서 a paste 뭐를 만들래? Paste 반죽으로 만들래. And 그리고 use 사용하세요. 뭐를? 반죽을요. 단수라서 미술 받아야 됩니다. 됐냐? 댐프 스펀지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세요. 축축한 스펀지를 가지고 물기가 있다. 됐니? 그 다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다 합치면 답은 3번이네. 됐어요? 아, 그 다음. 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 답입니까? 앞에 뭐 A에서 A가 왜 이렇게 말해 있어? 뭐가 답이라고요? 괜히 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가 앞에 있네요? 아, 이게 있네요. 뭐 올 때 비교급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이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앞에 게 답입니까? 뒤에 게 답입니까? 얘들아, 이거 나 봐봐. look하고 look at하고 다른 거야. 이거 look at에 수동태 쓴 거야. 이해됐어? 보여짐. 나 봐봐.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룩하고 룩의 차이점이 뭡니까? 애시 붙어있어요. 죽여버릴 거야. 룩하고 룩의 차이점이 뭐냐고. 룩은 뜻이 뭐야? 어? 못 들었어. 뭐라고? 룩의 수. 지랄없다. 룩은 뜻이 뭔지 아냐? 야, 너네 영어 몇 년 배웠니? 초 3때부터 아마 영어 나왔을걸? 초등학교에서. 3, 4, 5, 6, 1, 2, 3, 1, 2 영어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풍어를 읊어서 안 됩니다. 알았죠? 9년째 배우고 있잖아요. 알았지? 이런 씨 룩하고 룩해서 차이점 몰라? 룩은 해석이 뭐라고? 보이다야. 룩 애시 보다야.
알았냐? look as은 뒤에 전사의 목적어를 쓰기 때문에 썼다가 가능해. 이해됐어? 수동태성성 태성 애까지 됐냐? 뭐 써줘야 돼? 동사 수식하니까 부사 써야 돼. differently. 이거는 look different랑 다른 거야. 알았냐? 그래서 뒤에 그다음 왼수더라. 그다음 앞에 그다음이야 뒤에 그다음이야. 이유는 뭔데? 구문 알면 풀 수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큰 K 얘기했던 건데 Pure ASB, C ASB, Think of ASB, Consider ASB, Regard ASB 족도 많이 했었는데 A를 비록 강조하다 이들 흔히 S가 뒤에 바로 붙어 있어. 이해됐어? Pure ASB를 A를 앞으로 빼고 수동태로 만들었고 B, Build S가 바로 붙어야 돼. 했냐? 그리고 나서 뭐 해봐야 돼? 내일 수업 문제 다 풀면 뭐 해봐? 검산해보지. 영어의 검사는 뭔데? 해석이야. 알았어. 어디서? The loss of the cash feels unrelated while the cost of the lost ticket. 잃어버린 티켓의 그 비용이 간주되어지는 동안 as 뭐로써? 잃어버려진 경험으로써.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수동태. 간주되어지는 거야. 뭐가? 잃어버린 티켓의 비용은 간주하는 게 아니잖아. 간주되어지는 거. 만약에 뷰스를 썼다면 as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안 됩니다.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근데 목적어 없다고요. 됐어? 그래서 답은 토탈에서 몇 번이라고? 5번. 됐냐? 하나만 더 봅시다. 3번. 답 뭐야? 3번. 위치 뭘로 바꿔야 됩니까? 위치. 어? 위치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근데 야 얘들아 우리 이거 문제 푸니까 재밌는데 다음 시간부터 다음 문법 시간에 알았어? 문법 시간에 이름을 불러서 설명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알았지? 대답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한 명씩 물어봐야지. 알았지? 열심히 공부해봐. 알았니? 자 그 다음이야. 위치요. 얘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앞에 명사 있습니까? In cases. 명사 있네요? 전사 다음에 명사 있어요? 뒤에 완벽한지 불완전지 따져야죠. My actions. Produce. Negative consequences. 어때요? 뒤에 완벽한데요? 설명식이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뭘로 바꿔줘야 되냐? 관계 부사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전사 플러스 관계 등사로 바꿔주던가. 됐냐? 그래서 이거 답은 in which? 아니면 where? 두 개 다 답이네요. 됐어요?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시면 1번은 뭐 물어보는 겁니까? 재개대문사 물어보는 거죠. 그치? Have you noticed that 넌 됐냐 알아차린 적 있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뭐에 바탕으로 두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지만 텐트 어세스 우리는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자신을 어때? 어세스 다음에 ourselves라는 목적어자리. 얘는 강조법 아니야. 무조건 써줘야 돼. 남을 평가할 때는 행동을 보고 평가하더라. 하지만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 우리의 의도에 바탕으로 두고 평가한다는 거 넌 알아차린 적 뭔데? 내로남불이야. 알았냐? 다른 사람 행동 보고 아유 저 쓰레기 새끼인데 나는 내가 그걸 잡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온갖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아웃세우스 맞는 거. 2번. What 물어봤어요. 앞에 뭐 보여요? What 앞에 뭐 보입니까? 비동사 보이죠? 비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입니까? 보호자리야. What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뒤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불완전해야 된다고요. 아니 제발 불완전한 명사들 좀 잊어먹지 마. 알았어? 왕 뭐라고? 왕 뭐라고? 이정수 마 보호자리야. What I use 전명구 나왔네. 목적어 없네. 흔히 사용한다. 그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 없다고요. 나는 사용합니다. 뭐를 이렇게 없다. 3번은 틀린 거 봤고요. 4번 these 이거 뭐 받는 말입니까? 대명사 받는 말. 해석해봐야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don't have access 접근하지 못합니다. to this 이것들 앞에 이것들이 뭐 있는데 문제 이거 맞는 거였네. intentions 의도되냐 됐나요? 요거였구나. 5번 having 이게 뭐 물어보는 겁니까? 앞에 뭐 보이니? 뭐 보여? 접사 보이잖아. 그럼 뭐 물어보는 거라고? 병렬구조 물어보는 거라고. without sharing our standards and 그리고 having 됐어? 병렬구조.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했냐요? 네. 야, 4번까지 보자. A번 한 번 돼. 아니, 쪽수가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남기면 똥 쌌다가 똥 잘라낸 거잖아. 그치? A번 뭐 써야 돼? 해석상으로 뭐 써야 됩니까? 거의. Nearly, 거의. LI가 답이고요. 그 다음요, B는요? 앞에 5가 있네요. 뭐 써줘야 돼요? 그 volunteer하고 병렬. 얘랑 병렬 구성이에요. 뭐 써줘야 돼? brought가 맞죠. 그죠? bring의 과거형, PP형, brought. 했니? 그 다음, C는요? 뭘 써줘야 되는데요? Nearly. 이거 not-only하고 but-also 있네요. 얘랑 병렬 구조 써줘야 됩니다. Rewarding의 형용사 뭐예요? Rewarding, 보람차, 보람이. 됐냐? 네.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 페널티 써야 되는 사람들, 고고씨.